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1선을 돌파하는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21선을 돌파하는 검색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비교 간단한데 21선을 기준으로 삼는 거는 21선을 돌파할 때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도 나올 수,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21선을 돌파할 때또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21선 돌파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신대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거래량이 지금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이때도 21선 돌파할 때 거래량이 21선을 돌파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량이 미비하다가 이때도 21선을 돌파했다가 밑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때부터 거래량이 살아나죠. 21선 돌파했을 때는 거래량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았고요. 한 2년여 만에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달도 많았고 예, 그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살아났죠. 그리고 다시 21선 돌파할 때 거래량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한번 검색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식이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예를 좀더 들어볼까요? 신신제약도 그랬고요. 형광밴드도 21선을 과거 거를 보더라도 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를 이때가 시작이죠. 돌파하고 난 이후에 전체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아졌고 다시 21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지금 7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7월 16일인가요? 예. 거래량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예, 거래량이 좀 아직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 요 돌파량을 더 돌파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 마찬가지로 21선이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있었고 돌파한 이후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죠. 예,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21선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한다. 예, 이런 거를 착안해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IQ인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뭐 이때 거래량이 좀 많긴 했는데 지금 이제 21선을 돌파하려고 하니까 거래량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모든 조건식이 또 대체적으로 맞는 거지 뭐 100%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검색식을 한번 좀 예, 보자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대상 변경, 예, 거래소 후싹 체크하시고요. 제외 종목은 관리 종목 제외하고 이쪽 섹터에서 불성실 공시기업 관리 종목 ETF 초저 유동성 종목 그럼 하나, 둘, 셋, 네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환기 종목은 뺍니다. 스펙 이거 두개 빼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래 정지 정리 매매 TN 그러면 여기 4개 여기 2개요 그러면 9개 보통 9개 정도 빼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 둘셋넷 다요 여덟 9개 예 하시면 되고 제외하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이 그 영봉전에 월봉이죠. 월봉상에서 22평이 종가가 22평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같은 내용인데 1, 2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 or B, A거나 B거나 거의 유사한 조건인데요. 이렇게 돌파가 안 하고 바로 위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시 조건이 이제 일봉전에는 21선보다 종가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낮았다가 이걸 보니까 좀잘안 보이네요. 이제 돌파를 안 했다가 일봉전에는 안 했다가 영봉전에 돌파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니까요. 예,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월봉으로 봤을 때 21선을 종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1, 2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 해야 된다. 이둘 중에 하나이거나 또는 이면서
연봉전에는 20선 아래에 있어야 된다, 종가가. 이 조건이면 이제 대체적인 이 검색식의 취지에 맞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부수 조건인데요. 유보율 20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예. 뭐 분기로 하셨는데, 분기로 돼 있는데, 뭐 최근 결산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부수 조건이니까요. 예, 이건 수정 최근 결산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뭐 분기건 결산이건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해서 똑같 좀 다르게 나오네요. 예, 요것만 바꿨는데 좀 다르게 나오긴 했네요. 이제 분기로 돼 있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네요. 의외로. 아, 이거 뺐나요? 다시 결산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예, 최근에 결국에는 원래는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분기로 하니까 좀 줄어들었네요. 예, 그래서 분기가 더 정확한 거긴 하니까요. 예, 그건 이제 결산으로 그냥 바꿔보고요. 저장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7% 이상으로 했습니다.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일봉에서 예,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9%, 14%, 23%, 15%, 17%, 11%. 예, 대체적으로 7% 이상, 이상인 종목만 볼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놨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35만 주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999 이하. 예, 그리고 주가 비교. 일봉전 시가보다 주가가 커야 된다. 양봉이어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이제, 12봉 중 최고 종가다. 12봉 중. 요 조건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일봉전 대비 120%. 요 조건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신제약, 대원제약, 갤럭시 SM, 형광밴드, 아이큐어, HD, 현대, 건설기에 나왔는데, 잠깐 본봉으로 보자면, 7% 이상이니까요. 7% 이상. 7%, 5%, 7%죠. 한, 요 정도 있을 때 거의 대체로 떴을 텐데, 예. 좀, 그러면 7%에 매매하셨더라도 수익 기반이 충분히 있었고, 근데 HD 현대 건설, 기계, IQO인 경우에는, 예. 여기, 한 4%대는 안 떴겠고, 7%일 때가 이 정도인데요. 이때 매매하셨더라도 충분히 매매 구간이 나왔을 테고요. 성광밴드도 7%가 한이 정도죠. 7%에 매매하셨더라도 예, 충분히 매매할 수가 있었을 테고, 갤럭시 SM도 7%가 여기니까요. 여기 이쯤. 뭐 충분히 예, 이때도 거래할 수 있었고, 이때도 거래할 수 있는 나오고, 대원제약도 7%.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이상 예, 충분히 매매 수익이 나옵니다. 예, 7% 여기니까요. 뭐3% 있을 땐 거래 안 했어. 7%에 뜨면 그때 거래하셔도 충분히 매매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조건식 만들었던 게 전체적으로 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잘안 보이실 테니까. 아이고. 예. 엑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요거 한번 보셔갖고, 캡처하셔갖고, 한번 만드셔갖고, 예,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주식 추천, 예,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폭스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을 올려드리거나 또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자세한 설명에 어떤 검색식은 또 회원 서비스에 또 추가적으로 있으니까요. 무료 회원 서비스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쪽 회원 서비스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 패키지 상품을 소개합니다. 시가매매 패키지는 장시작 10분 전에 두 종목을 보내드리고, 장중매매 패키지는 장시작 후 10분 이내에 두 종목을 추천해드립니다. 종가매매 패키지는 장마감 전 10분 전에 두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앱에서 구독 시첫 2개월 5,000원씩 할인됩니다. 두 종목의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여보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